던제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다? When is the concert? 그렇죠. Where is the concert? 하면 되겠죠. When is the concert? Okay, the concert. 안만 길어봤자 뭘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안만 길어봤자 얘기 많이 들었죠. 콘서트 안만 길어봤자. 이름씨인데, 그렇죠. 이름씨예요. 이름씨인데. 안만 길어봤자 이러면, 선생님이 이제 안만 길어봤자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몇명 또는 몇 개인지 생각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생각하면 돼.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뭐하고 똑같은 규칙? 그렇지. When is it? 하고 똑같은 문장인 거야. 그거 언제니? When is it? 콘서트 언제니? 하니까 it이 있었던 자리에 it을 빼버리고 the concert를 집어넣으면 when is concert가 되고 콘서트 언제인지 물어보는 거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8시에요. 그렇지, it. is at It. 그렇지, it is at 8. it이 뭐 대신 온 거야? 더 콘서트 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it is at 8 해도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 더 콘서트 is at 8.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When is the concert? The concert is at 8. 너무 길잖아. 그렇지? When is the concert? 그랬더니 더 콘서트 대신에 it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비동사 사용된 문장이고 비동사의 뜻은 이다란 뜻이에요. 있다란 뜻이에요. 그것은 8시에 이다야. 그것은 8시에 있다야. 8시에 그렇죠. 8시에 있다란 말을 좀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8시에 콘서트가 8시에 있으면 8시에 콘서트를 한다란 뜻이 되는 거예요. 하다란 뜻은 아니지만 콘서트가 8시에 있다란 얘기는 8시에 콘서트가 있으면 8시에 콘서트를 하고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너 콘서트 참, 너 아이스크림 만드니? 그렇지. 그렇죠. 이번에 make라는 하다 씨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지 be동사 am, is, are가 들어가는 문장이 아니니까 묻는 말할때 do나 does가 앞으로 나왔고 여기는 you가 사용된 문장이니까 does you야, do you야. Do you? 그렇지. do you 뒤에 하다 씨 이렇게 나왔잖아. 요 속에 들어있던 do가 이렇게 튀어나왔지. do you make ice cream? 물어봤더니 아니 나 아이스크림 안 만드는데. No, I don't make ice cream. 그렇지. No, I don't make ice cream. 마찬가지, do가 들어있었는데, do 하고 not 하고 합쳐져서 don't 만들고 있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럼 뭐 만드는데? What do you make? 그렇죠. What do you make? What do you make? 오케이. 그랬더니, 나 쿠키들을 만들고 있어. I make cookies. 그렇죠. 누가 뭐 한다. 여기는 비동사가 있으면 안 돼. 하다 씨가 있으니까 I am make가 아니고 I make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의 생일은 언제니? When? 그렇지. When? When is 그렇지. your birthday? 그렇지.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이번엔 하다시 사용된 거야? 비동사 사용된 거야? 비동사. 그렇죠. Your birthday. 너의 생일. 안만 길어봤자.
그렇지.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네. 아까 콘서트 언제니 할 때, when is the concert였고, 너의 생일 언제니 할 때도, when is your, when is 쓰는 거 똑같고, 그 이유는, the concert도 안만 길어봤자, is이고, your birthday, 너의 생일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하나니까, is이지. when is it 하고 똑같은 문장 또 나온 거야. 아까도 when is the concert를, When is it? 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였고, When is your birthday?도 똑같이, it, When is it? 하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나의 생일은 4월 달이야. 그렇지. My birthday. 그렇지. My birthday is in April. 뭐라고요? My birthday is in April. 그렇지. My birthday is my birthday. 안만 길어봤죠? 그렇지. It is in April. 하고 똑같은 거야. 아까 전에 When is the concert? It is at 8. When is your birthday? It is in April. 뭔가 똑같은 걸 묻고 답한 거야. 언젠지 똑같이 물어서 콘서트 언제니? 네 생일 언제니? 전부 다 is가 사용되고 있어. 비동사. 계속해서. 오케이. 전혀 묻는 느낌이 안 들고 있지. 해리가 방금 말한 문장은. Does my dad make ice cream? 그렇지. Does my dad make 해야지. make라는 하다시가 사용되고 있지. 그러니까 묻고 싶으면 do나 does가 앞에 먼저 나와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뭐였다? Does my dad make ice cream? 그렇지. Does my dad make ice cream? Does my dad make ice cream?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자 make라는 하다시가 사용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do나 또는 does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그쵸? 여기 비동사 뭐 am, are, is가 여기 있으면 안 돼. do나 does가 있는 건 맞아. 근데 왜 do는 안 되고 왜 does가 맞지? 왜 do는 여기 사용할 수가 없고 왜 does를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 My dad가 my dad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he.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Does he make ice cream? 그렇지. Does he make ice cream? 하고 똑같은 규칙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make라 하다시니까 do나 does다. 근데 여기에 he니까 does he make ice cream? 그랬더니 아니 자 안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네. 그치? your dad 대신에 안만 your dad 니네 아빠를 안만 길어봤자 he를 해가지고 대답하고 있죠. 아니 그 사람은 아이스크림 만들지 않는데. Doesn't 그렇죠. no he doesn't make ice cream. make ice cream. No, he doesn't make ice cream. 오케이. 계속해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아버지 뭐 만들고 계시는데. What 그치. my dad make? 자, 해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아직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있어. 자, 이거 뭐 하는 문장이다? 묻는 문장인데, 만들다라는 하다시가 사용됐어. 그치? 그럼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그걸 사용해야지 묻는 말이 되는 거지. 그래야 묻는 느낌이 든다 했지.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at does my dad make? 그렇지. What does my dad make? 해야지. 그래야지 묻는 말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What does my dad make?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근데 대답을 알고 있을 거야. 여기에 make라는 하다시가 사용됐으니까,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하다시야.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 속에 do나 does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에 do를 사용할 수 없고 does가 사용되어야 되는 이유는 아까랑 똑같지?
두 말고 더즈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이 문장 암만 길어봤자 뭐하고 똑같은 문장, 뭐하고 똑같은 규칙이니까. 오케이. 자, my dad, my he가 아니야. my dad, 나의 아버지, 나의 우리 아버지 자체가 이렇게 길잖아, 그치? 한 단어가 아니고 두 단어야, 그치? 근데 my dad를 통째로 물어 바꿔 쓸수 있다. he.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 암만 길어봤자 뭐하고 똑같은 규칙? What does he make? 그렇지. What does he make? 하고 똑같은 규칙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Dad만 he로 바꿔 쓸수 있는 게 아니야. 나의 아버지가 남자 한 명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my dad를 통째로 he로 바꿔 쓸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뭐 만드시니? 그랬더니 오, 그 사람 쿠키 만들고 있던데. Cookies. 그렇죠. make에다 s 붙여야 되는 거 아시죠? He makes cookies. 그는 만듭니다, 쿠키들을.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좀 달라졌어.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야?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오케이, 그렇지. Is he making ice cream? 아주 잘했어요. 오. Is he making ice cream? 자, 계속해서 make가 들어있으면 여기에 does he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번엔 does가 안 되느냐? 자, 얘가 make가 아니고 뭐로 바뀌었어? 그렇죠. making으로 바꿨죠. 그러면 또 선생님이 여기에 make도 쓰고 making도 써서 둘을 비교할 거야. 뭐가 달라졌는지. make의 뜻은 뭐고? 그렇죠. 만든다. 만들다라는 뜻에 무슨 시 꼭 입으려면 돼. 하다시죠. 근데 이 세상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고? ING. 그렇죠. ing를 붙일 수 있고. 그냥 ing 붙였다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 생각이 멈추면 안 돼. 하다시에 ing 붙이면 무슨 뜻이 될수 있다? 만드는 중인. 그렇지. 만드는 중인이란 다시 무슨 시로 바뀌었어? 그렇죠. 어떤 시가 됐죠? 그렇죠. 어떤 시가 됐죠? 그러면 어떤 시 가지고 문장 만들 때 다시 필요한 게 뭐고? 그렇죠. 비동사고.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비동사 나타난 거야. 얘가 make도 아니고 making으로 바꾸니까 만드는 중인이란 어떤 시니까. 오케이. 그는 만드는 중이다는 he is 묻지 않는 문장은 그는 만드는 중이다는 he is making. 근데 이걸 묻고 싶으니까 he is를 뭐로 만들면 하면 묻는 말이 된 거지. 와우. 해리. 와, 멋진데. Is he making ice cream? 자, 지금은 그때 뭔지 잘 이해 안 돼.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나중에 또한번더 수업만큼 또 확실하게 이해될 거야. 자, 그래서 그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이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그는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이 아니다. 그렇지. Very good. 자, 이해했으니까 익숙하게 만들기. 뭐라고? He is not making. 하면 만드는 중이 아니다. No, he is not making ice cream. 오케이. 그랬더니, 그럼 도대체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데, 있는 중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니까. 무엇을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Is he making? 그렇지. What is he making? 다시 is he making 하니까 묻는 말 됐네. What is he making? 오케이. 그랬더니 그는 쿠키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Very good. He's making cookies. He is making cookies. 방금 전에 다시 뭘 해본 거냐? 다시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 문장을 한 거야. 그러면 방금 한 대화를 정리해 보면 그는 만드는 중이다. He's making. 이게 기본이었어. 이게 기본 형태. 이걸 가지고 묻기도 하고 아니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한 거야. 그는 만드는 중이다는 뭔데? He is making. 그렇죠. 이거 가지고 묻는 말, 그는 만드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he making? 그렇죠. 그 다음에 만드는 중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No, he is not making. Very good. 선생님이 바로 그걸 알려주고 싶어. 하다시도 계속 하다시가 아니고 이렇게 어떤 시로 바뀌면 다시 비동사가 사용된다는 얘기였어. 와우. 나. 이번엔 이유가 궁금하대. 우리가 왜 배가 고픈 거지? 그렇지. Why? 그렇지. Are we hungry? 그렇지. 뭐라고요? Why? 한 다음에 we are hungry를 다시 묻는 말로 바꾼 are we hungry 했네요. hungry가 어떤 시니까 좋아. 이번에는 하다시가 아니고 무슨 동사? 비동사가 사용돼야 되네. Why are we hungry?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날씨가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그렇죠.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그렇지. How is it? 하고 같은 규칙이야. 그거 어떻니? 날씨 어떻니? 오케이. 그 다음 날씨가 화창해. Is 그렇지. The weather is sunny. The weather. 안만 길어봤자. It is sunny 하고 똑같은 규칙. 와우, 해리. 박수. 한 번도 안 막혔어. 와, 선생님 너무너무 신난다. 오케이, 해리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다음번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단어 수업 조금 하다가 또 다른 것도 또 익혀보고 할 거예요. 오늘 아주 훌륭했어요. 자, 엄마한테 선생님 꼭 칭찬해 주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잘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그래. 무슨 사무소 위주로 기...